여호와의 성산에 기도의 성산에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리는 축복, 에바다의 축복을 얻고 내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 침령 후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이 끝나고 80년이 지난 뒤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귀환 때는 무려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4만 3천 명이 귀환을 했어요. 그때는 고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다가 고향을 찾았지만 80년이 흐른 뒤니까 사실은 1세대들은 거의 없겠지요.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모아도 1700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 여자 합쳐도 글쎄요, 9000명 남짓 되었을까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중에는 레위인들이 없음을 보고 에스라는 총명한 자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다. 신앙의 부흥을 예.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산에 올라오는 목적, 이렇게 부흥회를 우리가 열고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 거의 안정된 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성전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총명한 자들을 뽑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모든 분깃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켜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멘. 이방인 선교와 해외, 그리고 또한 이 전 세계의 아시아 지역에까지도 모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을 변하여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만드셔서 사용하셨던 주님. 수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고 포로 귀환의 인도자로 삼으셨던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하셨어요. 가시베아 지방. 여러분, 이쪽 지방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그래도 기도하는 터전이 있다고 믿었던 에스라는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에스라. 그리고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 족속이냐면은 여러분들 역사서 공부할 때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9장에 기브온 족속들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긴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비록 그들이 속였으나 저주인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열문둥이가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고 다 세상으로 나가고 딱 한 문둥이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살리심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갚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갚는 일이다. 은혜 갚는 일이다. 은혜 갚는 일이다. 은혜 갚는 일이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은혜를 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은혜를 강물에 새겨서 흘러보내면 안 된다. 은혜는 심폐에 새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런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 주의 천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 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대위명령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목사로 부름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로 부름받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부름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성전 재건, 아멘. 신앙 부흥.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무슬림으로, 동성애로.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북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 부대가 동성애가 더 심하대요.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군인들이 서로 동성애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 교도소에 들어갔던 한 친구가 우리 여기 남자 애들하고 같이 목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 남자야, 남자인데 너 왜 그러니? 근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 소년 교도소 안에서 동성애가 너무나 많았던 그 장면들이 얘는 그게 머릿속에 너무 심하게 남아있어서 남자들의 몸매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흑암의 세력으로 점점 덮여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과 신앙 부흥인 것입니다. 100년 인생에 건강 100세가 설교되어져서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복받아라! 그 자리에서 축복받았다고 펄펄 뛰는 것이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섬길 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요즘은 인기가 없대요. 어려운 일 하라 그러면 인기가 없대요. 안 좋아한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가 날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는데, 그 주님께 은혜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병 이어 도시락을 드린 그 소년과 같이 되라고 하셨어요.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글 써서 라디오에도 책에도 많이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인으로서 등단을 꿈꾸면서 시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시가 써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펜대를 꺾게 하시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아주 눈물 흘리면서 부르게 하셨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드렸던 도시락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그 소년과 같이 소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년과 같은 겸손과 믿음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많이
거절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왜 진작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진작 주님 부를 때 바로 나서지 못했을까? 요즘은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쳤던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개척교회 섬길 때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너무 어려우셔서 거의 저희가 그 가정에 생활을 너무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게 제 마음속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었나 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서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의 이 계절에 이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일찍이 깨달았고, 그리고 이 길은 순종을 하는 만큼 성령이 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내가 집사든 사명 사역자든 내가 그 어떤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섬길 자를 데려오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우리 에스라 8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속에 속하는 지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전을 섬기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무형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중심 일꾼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